오늘 드디어 밸런스 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이 내용이 한글 홈페이지에 나와져 있지 않고요. 영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나름 요약해서 가져왔고요. 제가 나름 요약하다 보니까 약간의 잘못된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10번 이상 읽고 최대한 노력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시기 전에 노약자나 임산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가능한 우황청시원 같은 거 하나 드시고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최대한 압축했고요. 그래도 내용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강력한 보조잼들이 너프가 됐습니다. 이건 이전에 예고됐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데미지 배율 관련 보조잼들이 약 25%에서 35% 딜 감소된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단점이나 제약이 있는 보조잼의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제공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나와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연발사격, 다중투사체, 연쇄보조 같은 경우에는 변경점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덫 관련 보조잼도 변경점이 없습니다. 그 덫 스킬은 오히려 버프된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번개 첨탑 덫이라든지 지진 덫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딜이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덫 관련 빌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고요. 밀리 스킬도 버프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밀리 스킬이 어느 정도 버프가 됐는지는 좀 나중에 패치 노트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밀리 스킬을 버프하면서 혹시 너무 세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함성 관련 부분을 너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 관련 빌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버프와 너프가 본인 빌드에게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한번 각자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치확이 증가되는 치명타 증가 보조나 치배가 증가되는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 그리고 밤의 칼날 보조 같은 경우에는 버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버프 양이 생각보다 좀 되기 때문에 이 보조잼이 지금 너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제어된 파괴 보조의 역할을 꽤 많이 보충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성잼들이 생각보다 너무 세서 각성잼들의 퀄리티를 너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퀄리티를 일반잼과 동일하게 하고요. 간혹 이제 5렙에 특별한 속성이 더해지는 각성잼일 경우에는 그걸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잼들의 마나 배율도 전체적으로 조절했다고 합니다. 어떤 보조잼은 마나 배율이 너무 높고 어떤 보조잼은 마나 배율이 너무 낮아서 그거를 조금 조정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마법사 보조의 딜을 대너프했습니다. 내가 사용한 마나량의 108%를 추가 번개 피해를 얻던 거를 60%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거는 수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마법사 보조 관련 빌드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이건 딜 계산을 확실히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관련 내용도 조정 사항이 맞는데요.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이제 주입의 오브를 써서 자동 발동되도록 해라,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저주 면역 없어졌다, 제거만 가능하다, 상태 이상 면역도 상태 이상을 제거했을 경우에 1초만 제공한다, 이런 거는 이전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추가로 나온 것 중 하나는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치명타 확률에 행운 적용이라고 해서 치확이 낮을수록 굉장히 높은 추가 치확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었는데 이게 치확 100% 증가라는 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치확이 높은 빌드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플라스크가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치확 100% 증가라서 치확이 높은 빌드라면 오히려 이거는 버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빌드에 따라서 너프인지 버프인지는 따로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이아몬드의 이제 의사의 접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게 어떤 접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치명타 명중시 20% 확률로 플라스크 1 충전이라서 사실상 접두에 붙을 수 있는 옵션 중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치명타를 쓰는 빌드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전에는 다이아몬드에 이게 안 붙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플라스크에 모두 붙였었던 접두인데 이제 다이아몬드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에도 의사의 접두를 붙여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극의 오브를 유니크 물약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 내용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거는 죽어가는 해 물약에다가 자극의 오브를 바르고 이제 물약 패시브 관련을 찍어서 추가 투사체를 한 4개까지 발사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아예 예시를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극의 오브를 유니크 물약 어디에 바를 것인가 요것도 한번 잘 궁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중에 레인저 여역에 물약 관련 패시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마나 물약에 인내의 옵션을 붙이던 이 효과가 마나량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나량이 얼마나 감소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져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감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속 물약에 많이 붙이던 아드레날린 옵션의 이속 증가가
30%에서 8%로 감소했습니다. 전 이게 잘못 쓴 게 아닌가 굉장히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속 증가가 30%에서 8%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옵션의 효과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미에서 또 많이 쓰던 쇠가죽 반사신경 옵션이 방어도 회피를 100% 증가해 주던 게 60% 감소로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조정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자극의 오브를 써서 물약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감안해서 미리 줄여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전 빌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태 이상 관련된 조정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물약 관련이랑 약간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레이더 전증 노드에서 상태 이상 100% 면역이던 게 50% 회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역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전증 노드가 없어졌고요. 하이르폰트하고 패스파인더도 상태 이상 면역 내용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면역은 없어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퀴지터랑 엘리멘탈 리스트에서는 상태 이상 그런 면역 효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앞에 거는 조금 감소되는 내용인데 인퀴지터하고 엘리멘탈 리스트는 이미 세기 때문에 이걸 안 줘도 상관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퀴지터랑 엘리멘탈 리스트는 상태 이상 면역을 따로 챙기셔야 되고요. 대신 패시브 쪽에 상태 이상 관련된 패시브를 추가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패시브를 통해서 이제 상태 이상 면역을 보충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판테온 랄라케시 쪽에 타락한 피 관련 내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타락한 피 관련 내용을 보충하시려면 랄라케시를 찍어주실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생겼고 판테온의 유굴에도 저주 효과 20% 감소라는 효과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굴을 통해서 저주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것도 여러 빌드를 짜실 때 참고해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 관련 내용이 조정됐다고 아예 따로 뽑아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쌔신의 유독성 일격 전쟁 노드에서 독 지속 피해 배율 30% 옵션 자체가 아예 삭제됐습니다. 이 옵션이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뭐가 들어간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삭제됐어요. 그리고 어쌔신의 맹독성 전달에서 치명타 중독 유발 시 피해 50% 증폭을 25%로 감소시켰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어쌔신이 독 관련돼서 지나치게 너무 세다. 다른 전직에 비해서도 너무 세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물약 중에 코랄리코의 서명이라는 물약에서 지속시간 증가를 치명타 중독 유발 시 지속 피해 배율 30% 증가로 바꾸면서 이 물약에서 약간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물약을 어차피 너네들 많이 쓰지 않느냐 그냥 물약에서 보충해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쌔신 관련이 너프되면서 패스파인더도 약간 너프됐습니다. 이건 크진 않고요. 패스파인더의 30% 확률로 중독 딜 100% 증폭을 20% 폭으로 바꿨습니다. 30이 20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 독 관련 보조잼 여러 가지를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독 관련 보조잼이 다른 보조잼에 비해서 좀 너무 안 좋다라는 판단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속 피해 배율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독 관련 내용이 몬스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몬스터가 가하는 독 데미지도 지금 제가 설명드릴 여러 가지 내용이 반영돼서 조금 더 아프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독 관련 데미지가 너무 센 그 뱃머리 정복자 사냥꾼 데미지는 조금 너프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태 이상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태 이상 예를 들어서 뭐 감전 아니면 뭐 점화 기타 이런 것들을 적에게 걸었을 때 이게 실제로 걸려서 얼마나 적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감전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에 따라서 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도록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성 부분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몹을 클릭했을 때 밑에 감전이 몇 퍼센트 걸린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니까 그걸 확인해봐라 라는 내용이 되어져 있고 엔드게임 보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더 잘 걸리도록 이제 내용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 이상 관련이 적에게도 좀 더 잘 걸리도록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빌드를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많았던 트리거 관련 내용도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트리거 스킬이 사용했을 때 마나 소모가 된다는 내용은 뭐 이미 알려져 있고요. 대신 트리거 스킬에 이제는 비전 쇄도나 대마법사 보조 같은 거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마나 소모량이 커진 상태에서 저걸 연결할 수 있을지는 한번 돌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여러 트리거 스킬 중에 피격 실시전의 경우에는 다른 트리거보다 좀 더 많은 마나 소모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나 소모량이 어떻게 계산될 것인지는 이제 패치 노트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더 많은 마나 소모라고 해서 이제 피격 시전을 사용하는데도 약간 더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낫질 스킬이 이제 트리거 스킬로 인해서 피 충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낫질을 이전에는 직접 시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 충전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없었는데요. 요게 된다고 하니까 낫질 관련 스킬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요거는 버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동 스킬 관련 조정인데요. 요 내용이 좀 아찔합니다. 그리고 이동 관련 스킬을 안 쓰는 빌드는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빌드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내용이 좀 말씀드리기 제가 왠지 죄송할 정도예요. 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연막 지뢰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막 지뢰를 대폭 너프했습니다. 연막 지뢰를 사용했을 때 이제 이속 증가가 1초래요. 근데 제가 이전에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7초였습니다. 7초가 1초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막질의 재사용 시간이 기존 2.5초에서 5초로 늘었습니다. 거의 2배 늘었어요. 이제 연막질에는 5초에 한 번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주의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률이 57%에서 19%로 감소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을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화염질주는 살아있느냐? 화염질주도 재사용 대기 시간이 3초에서 3.5초로 늘었습니다.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이것도 늘었고요. 대신 재사용 대기 시간이 47%에서 19%로 감소했습니다. 화염질주도 자주 쓰기는 글러먹었어요. 그러면 이걸 자주 쓸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활력 보조는 어떻게 됐느냐? 요거 마나 배율이 일단 125%에서 200%로 증가되면서 이거를 연결했을 때 사용되는 마나량이 굉장히 늘게 되고요. 이전에는 새로운 활력 보조의 가장 큰 효과가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아예 증가시켜주지 않습니다. 요걸 쓰면 감소시켜주느냐 마느냐 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 보조를 쓰더라도 질주나 화염질주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대신 횟수를 한번 늘려주는데 거기에서 만족해라. 요 정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 좀 짜잘한 거 몇 개 있는데 요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비전 세도도 변경되는데요. 비전 세도의 만화 재생이 퍼센트가 아니라 플랫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이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대신 비전 세도에서 시전 속도 증가가 삭제됐습니다. 요게 이제 낙인 빌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뼈 아플 수 있는데 그 외의 빌드한테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어 상승 보조가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 상승을 적용받았을 때 피해 감소가 40% 정도 되도록 모든 소스를 다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할 때는 40% 정도 줄어드는 게 맞는데 너무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 피해 배율 관련도 요거 스킬군 주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무기 관련해서 지속 피해 배율을 접두에서 전미로 바꿨다고 합니다. 접두 쪽에 좀 좋은 옵션들이 많다 보니까 접두 쪽을 유용한 걸 쓰고 전미 쪽에다 이걸 붙여 라고 이제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버프가 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막 관련 옵션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아무리 읽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요 관련 크래프팅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거는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타 변경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집중의 효과, 요거 집중은 이제 보통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집중을 이제 남용하는 경우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집중의 효과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만료되지 않도록 요거 설정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엘리멘탈리스트의 태고의 군주에서 골렘당 피해 증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건 굉장히 큰 내용인데 기타 변경사항 쪽에 숨어 있어요. 엘리멘탈 리스트를 태고의 군주를 사용하셔서 이제 골렘 숫자를 늘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골렘 숫자를 늘려봐야 피해는 증가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큰데요. 레이더의 전증 노드 신속한 공격에서 맹공 효과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슬롯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맹공을 적용시켜주는 것 자체를 삭제하는 건지 아니면 맹공 효과 증가를 삭제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맹공 자체를 삭제한다면 레이더를 할 의미 자체가 많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레이더한테도 엄청난 너프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패치노트가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연 주얼에서도 맹공을 추가해주는 옵션이 있었는데 요것도 너무 세서 삭제한다라고 하고요.
환영 방패 투척 쪽에도 요 내용이 좀 수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안 써봐서 잘 감이 오진 않는데, 분열과 정복이라는 주어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그 주어리 효과를 아예 스킬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빌드를 쓰시는 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또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모든 비무장 고유 아이템들이 근접 스킬과 함께 작용하도록 수정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브레이커, 뭐 도리아니의 주머, 리그월드의 저주, 맨주머, 무도가의 기교, 이거 모두 다 이제 근접 스킬과 함께 작동되도록 수정됐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 나온 스킬이 이런 것들과 같이 묶였을 때는 너무 강한 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미리 막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짜잘짜잘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미 앞에 내용만 쭉 들으셔도 머리가 좀 아프시죠? 여기까지 이 복잡한 내용을 다 들으신 분이 또 얼마나 되실지 그것도 이제 걱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기타 내용은 나중에 패치도 나오면 또 반복될 거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스타터 빌드를 고르시는 작업이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반영된 스타터 빌드인지 아닌지 그거는 꼭 한번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보시고 스타터 빌드를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슈코페만 PH채널 PH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